안녕하세요. 뉴캐럴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뉴욕 키다리쌤과 실시간 방송이라는 코너에 참여해주시고 계시는 참여자분께서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상 한국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DJ 생활을 하셨던 그 경험, 그리고 그때의 시간들,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나의 모습, 그러한 내용으로 영상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한국에서의 젊은 시절, 그리고 젊었을 때의 그때의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서 오늘 시간의 영상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일부로 내용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는 활주로 배철수 씨가 노래 부른 노래의 가사 제목이죠. 역시 DJ다우신 제목이세요. 김소월의 시와 배철수의 노래, 둘 중에 차이는 무엇일까? 노래로 들을 때와 시로 들을 때와 확연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70년대 말, 80년대는 제가 단원학원대 아마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음악의 장르가 쏟아져 나오고 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악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자는 등등 노랫말이 정말 가슴에 콕 박히죠. We are the world처럼 말입니다. Rock, Pork, Wave, New Wave, Hard Rock, Hardcore, Dance, Euro Dance, R&B, Soul Dance, House Music, 심지어 랩 등등 세상을 음악으로 뒤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가요제 짝꿍, 011, 그 당시 대중문화의 선구자는 지금의 시청자분들이 아닐까요? 한때는 대학가요제를 나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룹 사운드 모집해서 음악 활동을 했고, 학교의 방송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방송방 생활을 하고, 여담이지만 고등학교의 방송반은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교련이 있어서 검열 시기만 오면 행진곡을 발에 맞추어서 틀어주기도 하곤 했지요. 암튼 저의 젊은 시절, 학생 시절은 음악과 함께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저의 보물 1호는 소니 워크맨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휴대용 음악, 참으로 환상이었죠. 용돈을 받으면 그 돈 모아서 음반 사고, 좀 여유가 있으면 광화문에 가면 오리지널 LP판 사고, 돈이 없으면 청계천에 가서 백판을 사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 음악에 미쳤었나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음악은 항상 저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머리를 기르고 학교 끝나면 종로 다방을 전전하면서 음악을 들으러 가고, 제가 가장 기억 남는 콘서트는 윤신의 콘서트 종로 시민회관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 피버스 그룹의 드럼 치는 분이 제 친구의 형이어서 마침 피버스 콘서트 때 게스트로 나오신 윤신혜 씨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군요. 윤신혜 씨의 낙인 우드를 열창하던 모습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그리 노래를 잘할까 하는. 암튼 저와 음악은 항상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검정 교복을 입고 모자 꾹 눌러 쓰고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친구를 보면 한때의 추억을 떠올리는 나이가 되었군요. 대학교 1학년 때 우연치 않게 시작한 DJ. 그때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가야겠다는 다짐으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친구에게 말하고, 그 말리는 친구를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세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격상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라 이왕 시작한 DJ,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영어로 했던 시절 DJ였죠. 어느 순간부터 음악만 틀어주는 그런 DJ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었죠. 음악을 마치 한 곡처럼 연결해주는 믹싱 DJ가 서서히 각광받고 있었죠. 저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의 흐름, 비트,
소절소절들을 전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 또 자리를 잡고 유명세도 따라다니고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그 당시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다 보니 씀씀이가 헤퍼지고 옷도 많이 사게 되고 이러다 보니 유학을 가야겠다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흔히들 말하는 화류계 생활이 어느새 몸이 배어졌습니다. 그 당시 룸사롱은 물론 안 가본 술집 없을 정도로 많았고 매일매일의 활락이 세상이 매일 펼쳐지고 있었으니 다른 게 유학이라는 목적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남자들의 큰 걸림돌은 군대라는 장애물이 있었기에 더욱더 유학의 길은 자동으로 포기하게 되었지요. 더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인물, 술과 음악, 그리고 여자, 이 정도면 천국이 다름없지요. 1년 365일 이 당시에 일했던 그리고 음악을 공부했던 DJ분들이 나중에는 빛을 많이 보게 되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획한 분도 DJ 출신이고 소방차도 DJ 출신이었고 철이도 DJ 출신이었고 김범수를 제작한 분도 DJ 출신이었고 암튼 DJ 출신 분들이 나중에 연예계까지 평정하게 되더군요. 아, 김창한 씨도 DJ 출신이었죠. 남자에게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군대라는 아마도 남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동감하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화류계를 두고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갔다 와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기를 30개월 만기 꼬박 채우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산 화류계, 제대하면서 다시 그 세계를 들여가려고 하니 어느덧 세월은 속이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설 자리도 없어지고 이미 마음속에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대 후 1년 동안 방황을 하다 마침 저의 삼촌을 통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니성 LA로 도착했고 마침 그곳은 저의 친척분이 자리를 잡고 계신 곳이라 남들보다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얼바인이었는데 도시가 새로 꾸며진 지 얼마 안 되는 곳이라서 빈 땅도 많았던 곳이죠. 삼촌과 숙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추천해 주셔서 얼바인 침례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주중에는 삼촌이 경영하는 트랜스미션 가게에 가서 일도 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나이트클럽은 그래도 가끔은 갔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LA에 유명했던 클럽이 6번가 나이트였죠. 미국 클럽도 놀러 가보고 역시 음악은 나의 열정을 흔들어 놓더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생활은 많이 힘듭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끼는 더 이상 삼촌의 가게를 다닐 수가 없더군요. 무엇인가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 뜨거운 젊은 청춘, 남보다 빨리 가려는 조급함에 그만 삼촌 집을 뛰쳐나와 사업을 하겠다고 생판 모르는 세상을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내주신 1부의 사연입니다. 좀 아쉽죠?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사연을 계속 듣고 싶은데 보내주신 내용은 1부까지만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면 지난날에 한국에서의 DJ 굉장한 높은 무대에서 음악을 리드하고 그 음악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생각 없이 완전한 동심에서 그리고 환상 속에서 놀고 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그러한 리드 역할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들 그리고 내 몸의 주가도 굉장히 높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병역의 의무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30개월, 30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그 세계에서는 클 수밖에 없었죠. 막상 제대 후에 되돌아와서 내가 설 자리를 다시 봤을 때에는 이미 후배들, 그리고 더 많은 첨단의 음악들, 첨단의 기계들 속에서 음악의 흐름도 바뀌고 있었을 테니까요. 주제 내용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갈등과 또한 번뇌가 있으셨을 거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화려함과 또 나한테는 커다란 복이 인생에 있어서 몇 번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사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기회라는 거, 그리고 나의 환상의 시기라는 거, 나의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신 후 여러분들에게 추억 속에서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는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2부, 저 또한 같이 기다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다리면서 현재 이분이 살고 계시는 미국에서의 생활 모습, 그 화려했던 모습을 뒤로 한 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함을 기다려봅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